안녕하세요. 여행을 말하다의 미스터 윤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여행 초보자를 위한 첫 단계로 인천공항 이용하기 제1터미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해외로 출국하시기 위해 탑승권 발급, 짐 부치기, 보안검색대 통과 및 출국심사, 그리고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는 방법 등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네, 이곳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출국은 항상 3층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인천공항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이렇게 두 개의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용하실 항공이 몇 터미널에서 운행하는지 꼭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1여객터미널 운항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기타 외국 항공사인데요. 이번에 이용하게 될 항공은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로 제1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공항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큰 전광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광판을 통해서 이용하실 항공사의 수속을 어느 카운터에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에어서울을 이용해서 말레이시아의 휴양지인 코타키나발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타키나발루 D1에서 5번 카운터에서 수속하네요. 먼저 체크인을 하기 전에 셀프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키오스크라고도 하죠. 수속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나오는 지시대로 하나하나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권을 스캔하면 좌석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좌석표 보딩패스가 나왔네요. 이 좌석표를 가지고 베기지 드롭하는 체크인 카운터 D 카운터에 가셔서 에어서울 보이시죠? 줄을 서서 짐을 보내게 됩니다. 액체류 100ml 이상 것들은 붙이는 짐으로 보내야 되고,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은 따로 가방에 넣어서 기내에 들고 탑승하셔야 됩니다. 탑승구는 101번으로 나왔네요.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국 수속을 하기 위해서 보안 검색대 쪽을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럴 때는 여권과 탑승권을 같이 소지하고 나머지 전자제품이나 특히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정도 전자기기는 따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101번부터 270번까지 게이트는 여기 트램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101번에서 132번까지 되어 있고, 230에서 270까지 가기 위해서는 셔틀 트레인을 탈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승국 가기 전에 작은 음악회가 열려 있네요. 잠시 음악 한번 들어보실까요? 셔틀 트레인을 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셔틀 트레인이 도착하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으로 셔틀 트레인이 온다고 하네요. 우측, 좌측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화살표 방향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 5분마다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셔틀 트레인 한번 타볼까요? 자, 이제 탑승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도 이 터미널로 갈 수 있는 탑승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 커넥팅 플라이트로 해서 이 탑승동으로 가는 사람들은 터미널 2로 가는 사람은 230에서 270 게이트 쪽이 되고, 저희는 101에서 132 게이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01, 132. 이렇게 똑같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탑승구 있는 번호 있는 쪽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 탑승구 쪽에서도 면세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면세 택스프리 물건 받는 데가 121번 게이트 있는 쪽에 있네요. 게이트 쪽에 있는 곳은 신세계 물건 픽업 장소네요. 121번 게이트 있는 쪽에는 롯데 면세점 픽업. 네, 이번에는 101번 탑승구로 가게 되는데요. 이 탑승구는 아래층에 위치해 있네요. 출국을 하기 위해 여권과 탑승권을 직원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확인 후에 탑승. 승객 여러분, 탑승권 확인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출발하겠으니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로 출발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3박 5일 동안 다녀온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여행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